안녕하세요. 지금 애기 재우고 이유식 큐브를 만들려고 오늘 재료를 싹 샀습니다. 아보카도는 후숙을 좀 해야 돼서 한 3, 4일 있다가 할 거고. 오늘 남편은 출장 가서 이제 저희 오늘 친정 엄마네에서 자려고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끌었습니다. 가봅시다, 이쁜이. 요즘 제가 운전을 시작해서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수를 배워가지고 이제 혼자서 운전을 할수 있게 되었고요. 가장 멀리 나온 건 혼자서 엄마네까지 가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차로. 오늘따라 차가 많네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런 걸 굳이 왜 사? 이거 얼마인지 알아? 다 했어? 이거? 이거 뭐냐, 하나짜리 아니야? 이게 뭐야? 크리스마스 팬이에요. 아이고 이쁘다. 우리 이래 때문에 샀어. 밥을 이따 또 먹어야 될것 같아. 이웃이 많이 갖고 왔어. 4개나 챙겨왔습니다. 이웃이 4개. 치즈 정도. 오늘 밥은 소고기부 알배추 시금치 보리밥입니다. 네. 무랑 소고기 조합이 좋잖아. 무소고기. 입술이 섞어서. 그래요. 나 지금 엄청 못 왔어. 다 피곤해서 그런가. 이래야 잘 먹네. 요즘 붕어빵도 우리 붕어빵네 2개 1,000원이던데. 아, 또 맛없어. 비싸지? 이거 막 이거 먹어. 이거 맛있냐고? 왜 이거? 막 맛없는 거 엄마 먹으면 어떡해? 완밥을 했습니다. 아주 양이 좀 많았는데 다 먹었네요. 그지? 똥쌌지 너? 아주 맛있겠습니다. 이건 그냥 간장에다 먹는 건가? 세겠지네? 맛있어 이래? 거기 어디 가세요? 크지 않잖아. 이게 다 이렇게 지가 응? 귤 오늘 처음 먹는.
세상에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냐. 주는 줄 알았더니 왜 안 줘? 아니 나는 그 과일 퓨레를 따로 사서 줘. 아유 이렇게 알맹이를 줘. 이렇게 해서 귀찮아서. 이렇게 까갖고 요 알맹이만 너무 이렇게 해서 애들 막 얼마나 잘 먹었는데 애들 비타민인데 아유 엄마의 잔소리 시작. 맨날 안 주는 줄 알아. 이래 너 배 빵빵한 거 보여줘 할머니한테. 어? 아유 그거 맨날 엄마 배 빵빵한 거 보여줘. 엄마 주니까 그랬지. 이런 거 새로운 걸 좀 먹이고 좀 그래야지. 자극감. 예. 아빠? 아빠? 방금 아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분유를 먹여볼까요? 분유 먹고 잡시다, 예쁘니. 응? 그래도 되니까 바닥이 따뜻해서 괜찮아, 안 춥네. 왜겨? 치즈 없어 사야 돼 이제 다 그 마지막 치즈를 그것을 사. 거기 없더라. 이거 애기 치즈 1단계여서 따로 사야 돼. 거기 안 파. 어디 1등 어떤 치즈 먹방. 되게 많이 주네. 이렇게 먹어 이제 그렇게 많이. 그럼 치즈 얘는 네가 안 줘서 못 먹는 거지. 아니지 이래랑 진짜 할머니가 이리 왜 이렇게 크게 줘? 다 먹어. 입에서 싹 누르니까. 야, 이만큼 뜯어 줘. 이것도 반씩 줬는데. 이래를 뭘로 보면 빨리잖아. 이거 봐. 빨리 달라고. 이거 봐. 맛있게 먹고 올까요? 아, 아유, 잘 먹어요. 아이고. 엄마? 엄마? 저희는 이제 문센을 가야 돼가지고 오늘 일찍 나왔고요. 이제 바로 문센을 갔다가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비가 와가지고 지금 빗길에 운전을 해야 돼서 조심히 운전할게요. 언박싱입니다. 이거는 친구가 깜짝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뿅이 하나 더 필요하긴 했는데 이제 겨울 되고 여름 되면 이런 보냉 보온되는 거 많이 쓴다고 해서 아주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스팅 재질이라서 6시간 이상 보냉 보온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이게 원터치여서 이렇게. 좋네. 그리고 이게 애기들이 갖고 다니면서 이 원터치 캡이 잘 깨진다고 해서 제가 이거 캡을 주문했습니다. 이건 일반 캡인데 이렇게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해서 마시고 이거 꼭지만 빼가지고 쓰면 되거든요. 다 호환이 되는 걸로. 이모가 선물 사줬어. 이거 봐봐. 아 귀여워. 너무 예쁘다. 너무 이쁜데? 밥을 먹을 거고요. 오잉? 뭐가 떨어졌지? 이걸 떼서 줘야 돼. 이거 다 물어가지고. 여기. 오잉? 벌써 시간이 5시가 넘었어요. 문센을 다녀오면 끝나고 자주 엄마들이랑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오거든요. 그러고 오면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 있어요.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어요. 아이고 잘 먹어. 그럴까? 어이고 조심. 이건 뭐예요? 깡총 깡총 토끼. 이거 열 수 있는데? 어이고 여기가 이번에는 이거 열어볼까? 멍멍이? 옳지. 어? 멍멍이 아까 열었는데 굴까? 굴까? 에? 멍... 우와 그거 뗀 거예요. 또 뭐 있어? 이것도 떼줘. 어이구 잘하네. 이야 우와 이것도 있다. 이것도 떼주세요. 저는 저의 취미생활을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들이 너무 예뻐서 드디어 왔습니다. 노브형 베이비 베스트. 그리고 이번에 그냥 세이펜도 같이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신간 나온 거 네 건도 같이 싹 같이 공고로 구매했습니다. 열면은 이렇게 가이드북이 있고요. 너무 좋다. 그리고 이거는 송카드.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15권이 노브형 베이비 세트고 이거는 신간 나온 거 4권까지 같이 구매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 CD 플레이어를 샀었거든요. 근데 이거 CD가 없어서 뭘 많이 들려줄 게 없었는데 이게 지금 다 CD가 전 집은 항상 있기 때문에 CD 플레이어가 필수라고 해서 미리 샀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많이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이 세이펜의 음원을 다운로드를 하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 방법대로 설명서를 보고 해보려고 해요. 아무튼 이거 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간단하더라고요. 어플이 있어서 그냥 여기에 쳐가지고 나오는 것들 그냥 다운만 하면 끝입니다. 연결해서. 굿. 엄마가 이거 들을까? 엘러펀트. 엘러펀트 노래를 들어봅시다. Sing it, say it, now you read it. Open up your Parade of Elephants. Elephant. Written by Kevin Henke. Elephant. 우와 이래. 이거 치면 안 돼. 이거 고장 나. 아이고, 미안. 놀랬어? 아니, 이거 물지 마. 전집을 사면 이렇게 CD들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CD들 하나하나가 좀 귀찮기도 하고 요즘 활용법은 일단 전송이 나오는 걸로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나 놀 때는 CD 플레이어로 전송이 나오게 틀고,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거 실리콘 커버를 샀어요. 왜냐면은 이걸 다 입으로 넣어가지고 이걸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이거를 갖고 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귀여워.